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강론할 땐 좀 벗고 할게요. 혹시나 불편하시면 나중에 미사 끝나고 말씀해 주세요. 예, 다음 주부터는 다시 쓰마 되지 뭐. 예, 아무래도 뭐 거리도 충분히 있고 하니까 예, 저도 또 잘 격리돼 있고. 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여기 부임을 한 지 지난주에 주일 미사를 드리고 이제 두 번째 주일 미사를 드리고 있네요. 참 시간은 빠르죠, 그죠? 예, 지나고 나면 다 빨라. 우리 젊은이들도 지금은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도 나중에 또 지나고 나면 지금의 시간이야말로 정말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아름다운 기억들을 만들 수 있도록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여러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이런 지금 우리가 만지고 볼 수 있는 사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육체의 여러 요소들은 결국 자연에서 온 것이고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내면의 혼이 빠져나가고 나면 다시 땅으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파트는 저 부활이, 예, 부활이 옆에 잘 지켜보면 또 한 놈 더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의성에 아니고 군위에 그 수녀원에서 한 마리 얻어온 새끼 강아지가 한 마리 더 있습니다. 가 이름 복돌이에요, 복돌이. 예. 앞으로 지나가면서 심심하시거들랑 복돌아 캐벗어. 예. 하면서 나옵니다. 동물들의 수준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도 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기억을 해요. 그래서 자기한테 밥 주는 사람이 누군지, 또 슬플 때는 슬프다 하고, 예, 심심할 때는 심심하다 하고, 그 덕에 제가 지난 밤을 잠을 못 잤습니다. 아직 워낙 한 달밖에 안 된 새끼라 가지고 어제까지는 일단 제 방에 좀 놔뒀거든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한 시간 간격으로 잘 자다가 일어나갖고 한 줌 먹고는 또 오줌 마렵다고 해갖고 꺼내놓으면 또 어디가 오줌 한 불떼기 싸놓고 난리 북새통입니다. 예. 그래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아까 수녀님이 청년들 왔다고 인사 좀 해달라 하는데 그때 뻗어 있었어요. 나중에 문자 보고 알았지. 미안해요. 청년들 내 좋아하는데. 자, 외적인 부분, 내적인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겠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도 더럽혀질 수 있고 내적으로도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옷을 더럽히는 사람은 외적인 요소를 더럽힌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제 성당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청소를 했고 그 옆에 저도 좀 미뤄뒀던 몇 가지를 처리하면서 옷에 먼지를 좀 묻혔습니다. 그런 외적인 더러움은 세탁기로 들어가죠. 그리고 빨면 됩니다. 몸에 묻은 더러움은 샤워실로 들어가서 세탁하면 되고요. 우리는 때로는 내적으로도 더러움을 겪습니다. 예를 들면 잘못된 정보로 이성이 더럽혀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요즘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나뉘어서 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만 꺼내는 정보통을 들고 물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상대를 적대시합니다. 무조건 적대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편 아니면 너무 편입니다. 또 심지어는 그런 것도 있죠. 적의 적은 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웃기지 않나요? 네. 단순히 증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일 뿐인데 적들의 적은 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그렇게 해서 같은 편이 될 리가 없습니다. 여하튼 이성도 그릇된 방향으로 물들어갑니다. 정서도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강한 충격적인 경험을 하면 정서가 그쪽으로 물들어 버립니다. 제가 남미에서 일하면서 택시 강도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4인조 택시 강도. 그 뒤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택시를 타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언제고 이 문을 열고 밖으로 박차고 나갈 준비를 하고 택시를 타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트라우마라고 하죠. 인간은 다차원적인 면으로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몸도 더럽혀지지만 몸의 더럽힘은 씻으면 끝납니다. 그리고 영혼도 이성도 더럽혀지지만 잘못된 이성은 더 나은 지식을 접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고 그릇된 트라우마가 생긴 감정은 정신과 의사나 심리적 학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에 보완하는 체험을 통해서 완성되어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날 것인가? 그러면 애시당초 이 비유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마지막 남은 한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역을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영혼은 어떻게 더럽혀질 것인가?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청산가리 먹어도 안 죽는다. 이 말이 아니고 옛날에 그런 일들 많았잖아요. 그죠? 냉장고에 바카스에 그 목 탄다고 아이고 덥다 참했다고 온다고 덥네 하고는 냉장고 열어가 그 바카스인지 알고 드드드득 묻고는 알고 보니 농약인기라. 그래, 개 내고 위세척하고 생쇼를 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런 독성 물질도 영혼을 더럽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럽힐 수 있는 영역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외적으로 우리를 더럽힐 수 있는 요소는 없습니다. 가끔가다 제가 뭐 수단 있고 강아지를 떡 들고 있으면 아이고 야 신부님 옷 베립니다. 괜찮십니다. 빨마대지에. 강아지는 제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저의 정서를 순환해줍니다. 순화시켜줍니다. 그 강아지의 귀여움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그런데 요즘은 금수만도 못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자식을 자기의 태에서부터 낙태시켜버리는 부모들. 동물은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복돌이하고 부아리를 같이 뒀더니 부아리가 자기가 복돌이 아빠인 줄 착각해요. 우리 사무장님이 뭐 주러 더 갔더마 합니다. 복돌이 지키려고. 동물들은 서로 보듬어줍니다. 무엇이 더 약한 존재인지 쉽게 알아요. 하지만 인간은 자기 새끼를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애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세상입니다. 미친 세상이죠. 정상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우리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인데 하나하나 따지면 오늘 시간 하루 정도록 쳐도 다 설명 못합니다. 신부님, 제가 언제 살인했습니까? 네, 살인하지 않았죠. 다만 누구를 살인할 정도로 증오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을 살인한 것이다. 남편 옆에 자는데 베개로 코막아가 지기쁘고 싶은데 참고 사는 사람들. 맨날 살인하는 거예요. 도둑질한 적 없습니다. 네, 도둑질한 적 없죠. 합리적으로 모든 재화를 얻었을 뿐입니다.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가난한 노동자의 임금을 내 주머니에 모조리 집어넣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고소하지도 못해요. 다 내 거예요. 합법적으로 내가 얻은 재화입니다. 도둑질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죠. 여러분, 있는 이들이 더 쉽게 도둑질을 하고 구조적으로 도둑질을 하고 그리고 그 구조적인 도둑질의 결과로 가난한 이들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살 거리도 안 주는데 어떡해. 하지만 주고 싶지 않은 걸. 왜? 나는 아우디를 사야 되거든요. 내가 롤렉스 찰나카마 그만큼의 비용을 가난한 이들의 주머니에서 다 걷어내야 하는 겁니다.
가장 기초만 주고 그걸로 뭐 저거들이 먹고 살든 뭐 집에 가족들이 뭐 의외되든 뭐 사고가 났는데 돈이 좀 더 필요하건 뭐 나는 니한테 법적으로 규정된 것만 줬다. 이 닥치라. 됐다. 나머진 다 내 끼다. 그들의 피가 울부짖게 될 겁니다. 우리는 간음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성적 관계를 간음이라고 떠올립니다. 그래서 흔히 간음은 주로 남자들의 몫이라고만 생각하죠. 제가 만약에 부활이에게 한 일주일 밥을 안 주면 미쳐 날뛸 겁니다. 목에 지금 두 개의 잠금장치로 걸어놨는데 그것도 후딱 끊고 땅 파가지고 또 도망가지 않아가지고 어디 가서 뭐 먹고 있을 겁니다. 배가 고픈데 어째요? 성경은 서로의 욕구를 돌보아 주라고 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 남자들은 다른 먹거리를 찾게 됩니다. 아내는 벌써 아침 드라마에서 어떤 남자에게 빠져버린 거예요. 저 백마탄 기사 같은 왕자님. 근데 옆에 내 남편을 보면 오징어가 한 마리 앉아 있습니다. 웃으라고 하는 게 웃어도 돼요. 인자 점에 온다. 인자 적응하시는 모양이다. 간음이라는 것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의 난군님이 아닌 다른 이에게 마음을 뺏기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내면에서 수많은 이러한 요소들이 하나씩 하나씩 거품처럼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더럽히는 거죠.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더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그죠? 손 잘 씻고 드세요.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외적인 오염이 내면을 절대로 오염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우리에게 깨끗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영적인 깨끗함. 몸으로 깨끗해지는 방법을 우리는 압니다. 좋은 빨래비누 쓰면 되고 세제 좋은 거 쓰면 돼요. 요즘은 세제가 좋은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세탁기도 좋고. 제가 요즘 혼자 살잖아요. 그지요? 그라이기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빨래를 두 번씩 합니다. 세탁기가 좋아가지고 온수도 자동으로 쫙 나오고 저는 빨래 힘들다는 게 과연 믿을 만한가 싶어해. 옛날에 그 깨울까가 갖고 전원일기 맨키로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일요일에 이요미요 하면서 막 두드리게 하면 그래 빨마 그거 손 시리고 그 힘들고 뒤지. 옷에는 세탁기 넣어가고 띡띡띡 띠리릭 하면 한 40분 지나면 띠리리리리리리리 빨래 다 됐어 빼내가시오 갑니다. 중간에 헹굼제녀라고까지 알려줘요. 야 머리 좋더라. 육신에 대한 영역의 깨끗함은 바보 아닌 다음에는 다 압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만드는지. 문제는 영혼을 어떻게 정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죠. 우리가 흔히 빠져들 수 있는 제가 간단하게만 언급해드린 이 수많은 나쁜 더러움들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마음을 바로 세우는 방법. 하느님만이 인간의 내면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올바른 생각, 바른 사고, 오염되지 않은 정신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어른이고 젊은이고를 따지지 않아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바람직한 사고로 올바름을 훈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성소를 언제 받았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소 모임을 다니면서
알게 된 거예요. 사실 고등학생쯤 되면 여기도 고등학생이 한 명 있지만 알거든요. 어떤 쌤이 착한지 어떤 쌤이 개파인지 안단 말입니다. 어떤 쌤은 수업 때 들어와갖고 지식만 가르쳐줘요. 칠판에 잔뜩 적어놓고 가뿐은 기라. 아들이 뭘 배우는지 아닌지 따라오는지 아닌지 관심도 없어요. 좋은 선생님은 수업이 미진한 아이들에게 좀 더 열성적으로 끌어오게 만들어주고 또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아이들대로 적절한 수업을 하는 선생님입니다. 마음을 쓰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죠. 여러분들 맨날 신부님 뭐 얘기하잖아요. 주변에 수근수근 되잖아. 제가 얼마 전에 요 앞에 한정식 밥 먹으러 갔더만 그 아줌마가 신자가 아닌데도 카더라. 아이고 본당에 어느 신부님이 왔다 가는데 우리 신부님이구만. 예? 내 밥 먹으러 갔더만 소문이 벌써 다 났나 봐. 어떤 신부가 왔는가. 항상 좋음과 좋지 않음에 대한 분별점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왜 그 분별력을 우리 스스로의 영혼에 적용시키지 않는 겁니까? 우리는 항상 남을 바라보면서 삿대질을 하고 저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를 흔히 보려고 합니다. 아니죠.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삿대질 자체에서부터 나머지 손가락들이 다 나를 향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올곧은 정신으로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이끌어가려고 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 때 여러분 사탄이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풀숲에 웅크리고 앉아 여러분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곧잘 쓰러질 겁니다. 인간은 강하지 못해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가닿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미사가 필요한 겁니다. 떠올리기 위함이죠. 상기하기 위함입니다. 유통기한이 일주일이거든. 한 주 와가 이래 신부님 웃음소리 듣고 나면 일주일쯤 지나고 나면 또 약발 빠진다 할기네. 그러면 또 성당 와서 웃음소리 듣고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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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님 그랬지. 인간의 기억력은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상기시켜줘야 돼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흠없는 신심은 어려움을 겪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주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